안녕하세요. 송지예진입니다. 지금 제가 집에서 짜장면을 시켜가지고 짜장면을 먹고 있습니다. 짜장면은 꽃배기식이 있고요. 자, 집에 고춧가루를 제가 중국집에 고춧가루는 뭐가 안 맵더라고요. 저는 고춧가루 있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. 그래, 좀 느끼한 게 같더라고요. 고춧가루 요만큼 이렇게 했습니다. 고춧가루. 고춧가루. 저는 고춧가루 안 넣으면 느끼해서 좀 그거 하더라고요. 그래서 고춧가루 좀 넣으면은 이게 아무리 봐도 좀. 여러분들 고춧가루 많죠? 여러분들도 점심 식사했습니까? 제가 이제 점심 먹습니다. 그런데 이게 또 장이 좀 모자라는 거거든. 장이 영 적게. 에이씨. 장이 좀 많으면은 또 밥비빔 먹어도 되거든요. 여러분들. 그쵸? 또 밥비빔 먹으면 또한것또 맛있는데. 짜장면 먹방입니다. 집에 있는 고춧가루를 하시면 돼, 여러분들. 제가 먹는 거는 될수 있는 대로 녹화방을 많이 하고 있죠. 녹화방, 그죠? 녹화방에서도 여러분들의 좀 많이 들어오십시오. 녹화방 나중에 실방으로 올려놓겠습니다, 여러분들. 맛있어. 근데 담아내기라 영어 안 가져간 거네. 여러분들 이제 살살 매볶기가 달아옵니다.
집에서 짜장면 먹방하기로는 처음이네요. 여러분들, 제가 닭무지는 많이 싫어하거든요.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마지막. 여러분들, 덕분에 잘 먹었습니다. 모두 사랑합니다. 아, 또 오늘 짜장면. 한글 먹방 잘하겠습니다, 여러분들. 그렇게 지금 양이 차진 않았습니다. 양이 차진 않았어요, 여러분들. 여러분들, 빨리 잘 먹었습니다.